6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일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악재로 작용하며 장 초반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 등이 악재와 호재가 엇갈리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프랑스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리스의 유동성 우려로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1달러 17센트 하락한 92달러 8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매체는 유럽 중앙은행이 자본 확충이 미비한 일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해 긴급 유동성 자금 제공을 급속도로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CB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해 강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호재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주택 경기를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택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또 FOMC 의사록에서도 전달에 비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관심을 높인 것도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장 초반의 상승세를 이끄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그리스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일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힘을 잃고 말았는데요. 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6% 하락으로 투자 방향을 잃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서 오늘 하루 차분하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장 막판 또다시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악재죠. 그리스 우려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최근에 그리스에 대한 그 우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면서 뉴욕 지수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증시가 계속 이렇게 악재 상황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장 초반 그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그 개선세가 좀 나타나면서 장 초반 한 70포인트 이상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마감 때쯤 후반기로 다가오면서 여전히 이제 그리스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시장을 좀 짓누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도 또 전일 대비해서도 0.16% 정도 하락하면서 12,598.5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5.86%, 약 0.44% 하락하면서 1324.85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8% 정도 떨어지면서 2874.04로 각각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게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이 좀 미비화됨에 따라 가지고 ECB가 그리스 자본
자본 그 유동성 공급 부분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좀 제한한다는 소식 자체가 좀 전해지면서 시장을 좀 많이 이렇게 짓눌렀는데요. 일단 메르켈 총리와 그 ECB 수장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에 대한 그 유로존 탈퇴 같은 경우에 희망을 하지 않는다. 일단 끌어안고 가겠다는 이슈가 좀 제기되면서 시장 역체가 좀 이렇게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보존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유로존에 대한 그 유로존 특히 그리스에 대한 그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는 소식 좀 전해지면서 아직까지 우려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호재와 악재가 팽팽하게 맞서는 하루였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일단 유럽 증시 특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그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이 초반에 이슈가 좀 됐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미국 그 경기 지표 중에 산업 생산과 그다음에 그 주택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 상황을 좀 굉장히 좀 많이 개선시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메르켈 총리가 그 그리스에 대한 탈퇴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 희망하지 않고 우리랑 같이 계속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시사를 함에 따라 가지고 일단 급락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진정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는 좀 혼조세를 좀 많이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 프랑스는 0.2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은행주들, 특히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은행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하면서 프랑스 지수 좀 많이 끌어줬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업체인 토탈도 약 한 1.2%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했던 LVMH를 필두로 한 그런 기업들이 지수가 좀 상승함에 따르고 프랑스는 좀 이렇게 상승 마감으로 좀 많이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메르켈 총리와 그 다음에 ECB 그 그라기 총재의 그리스에 대한 그 유로존 잔류 희망 의사가 좀 표명됨에 따라가지고 유로존이 일단은 약보합으로 좀 마감했던 게 이제 시장에 좀 이렇게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ECB 그 입장에서 ECB 그 수장은 일단 그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잔류를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지만 일단 ECB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에 대한 그 은행 지원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그런 이슈를 좀 많이 제기함에 따라서 그 시장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하반으로 갈수록 좀 약간 이렇게 급격하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약보합으로 좀 많이 마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중에 들린 소식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은행들이 좀 포함됐으며 앞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떨까요? 네, 일단 그 ECB가 지금 최근 들어 좀 분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석 달간 그 지원금을 약 한 그 그리스 은행이 한 50% 정도 지금 이제 축소를 지금 하겠다고 좀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ECB가 일단 많이 나타 하는 게 그리스가 일단 그리스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 확충 부분 자체를 약 한 6개월 전에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그 그리스에 대한 은행 쪽으로 이렇게 자본을 좀 많이 확충해 주면 따라 자본을 많이 확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 자체가 굉장히 좀 미비했던 그 일부 그리스 은행들 자체가 좀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지원 자금 자체를 일단 빠르게 이제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가 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이슈가 좀 제기가 되는데요. 일단 그리스 은행들 중에서 약 한 20% 정도가 그 ECB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금 지원을 좀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ECB 자체가 일단 그리스에 대한 은행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일단 파급 효과 굉장히 좀 많이 클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그리스 은행들 중에서 약 한 50% 정도 자체가 일단 자본 확충이 미흡했던 한 50% 정도 은행 자체는 이미 거의 한 파산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네. 이슈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자체 가지고 이게 이슈화 됐을 때는 일단은 대부분 그 은행들에서 나타난 게 뱅크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될 네. 우려가 크고 그 뱅크런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그 그리스 그 경제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파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뒤에서 지금 이제 불을 끄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ECB 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은행에 대한 그 자본 확충 자체가 좀 미비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유로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그리스를 일단 끌고 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좀 그 표명하면서 약간 좀 반대 의견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논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부 전문가들은 ECB가 아직까지는 그리스에 대한 그 자본 확충 자체가 미비하더라도 그 자금 지원 자체를 제가 중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부양되면서 들어갔던 자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자금 자체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 논의로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전문가들도 입장에서도 일단 ECB가 이렇게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스가 일단 그
또 유로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본을 확충하기보다는 자구책으로 좀 많이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양상을 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일단 그런 그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가 정말 많이 있군요. 이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그리스가 그래도 유로존에 잔류해야 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네,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해서 유로존에 대한 붕괴 부분을 좀 많이 좀 우려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메르켈 총리가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나서면서 그리스에 대한 그 잔류 희망을 강하게 좀 시사를 했는데요. 일단 뭐 그리스에 대한 강하게 좀 시사했던 것 중에서 일단 그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게 일단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에서 빠져버릴 경우에는 유로존에 대한 그런 긴축 정책 자체에 대한 그 명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발언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전문가들 그 내변에서는 만약에 그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파급되는 효과가 그 유로화가 일단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띨 것이고, 그 다음에 유로존에 대해서 좀 약간 수장국인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가 급등돼 버리면 독일에 대한 그 수출 부분 자체가 좀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수출에 대한 타격과 함께 그 독일 경제 자체가 좀 이렇게 하방으로 좀 이렇게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언급하고 차라리 그 우리가 일단 그 그리스를 지원해주더라도 좀 끌고 가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려고 이런 발언을 좀 했지 않았나라고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유로존 그 유럽의 그 ECB 그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 자체가 그리스가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무래도 탈퇴하는 것보다는 그 경제적인 효과가 더 그나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간밤 그리스 이슈 외에도 미국의 FOMC 의사로 공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어떤 상승시킬 만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었는데, 다만 한 가지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관심을 높인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요. 예, 일단 그 3월 달에 그 연준에서 그 발표했던 거를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월 달 같은 그 발표했을 경우에는 일단 추가 양적 완화의 부분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이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관심 부분이 좀 많이 있게 그 다소 좀 많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FMC에서 말했던 부분 자체가 일단 경제 모멘텀을 좀 많이 잃어가고 있거나, 그다음에 하방 위험이 많이 커질 때는 추가적으로 양적의 완화 정책을 좀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많이 말했는데요. 일단 그 연준 그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도 되게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내년 3월 달보다는 많이 좀 찬성하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6월 달로 지금 다음 달로 지금 그 만기가 끝나고 있는 그 국채 매입 부분입니다.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부분도 일단 연장을 좀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적 그 완화 정책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많이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좀 오지 않았나라고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될때 아직까지는 경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길을 잃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지켜보자는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일단은 논의하기에도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일단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일단 양적 완화 정책 쪽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여건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내달려 있다라고는 좀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FMC 의사록의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특히 또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4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그 실질적으로 그 예상을 한 68만 채 정도로 좀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를 좀 이게 크게 좀 이렇게 상회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4월 주택 착공 건수가 71만 7천 채, 전월 대비해서 약간 2.6% 정도 증가하면서 일단 5개월 만에 그 최저 그 5개월 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주택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냈지만은 주택 착공 건수 자체가 좀 증가하기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 그 주택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에 앞서 가지고 그 주택 그 착공 건수의 좀 선행 지표라고 할수 있는 그 건축 허가 건수도 좀 발표됐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반면에 한7% 정도 급감하면서 올해는 조정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내에 그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한 그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차가 좀 많이 있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단 주택 착공 건수가 좀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주택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회복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많이 마련하지 않았나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이날 산업 생산과 관련된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그 4월 산업 생산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예상한 전월비 0.6% 정도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1.1%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판매 생산 부분 자체가 약 한 3.3% 정도 증감에 따라 가지고 그 산업 생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한 2010년 12월 이후로 이제 최고치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산업 생산 자체가 최근 들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하방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좀 안정세를 좀 나타내지 않나라고 좀 많이 분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창구 가동률 같은 경우도 약 한 79.2% 정도가 많이 증가하면서 아직까지 제조업 경기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연체율이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대출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모기지 연체율 자체가 일단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소득 지표도 좀 많이 증가하고 최근 들어 주택 가격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모기지 연체율 자체가 좀 많이 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가장 크게 좀 이슈로 많이 됐던 게 모기지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렇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주택에 대한 그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높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예전에 그 주택 부분 자체를 좀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들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가계 빚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많이 정체화되어 있다는 게 시장의 좀 분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92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값 역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대한 그 자본 확충 유동성 자체가 시장이 좀 우려로 좀 많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WTI가 92.81달러로 마감했고요. 또 최근에는 금값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세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금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그리스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많이 커짐에 따라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오히려 뭐 금도 하나의 안전자산이긴 하지만은 요거보다 더 안전자산인 그 달러화에 대한 그 매입 부분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선물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매수를 나서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달러 매입 부분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반대급부로 금값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온수당 1,536.6달러로 좀 많이 마감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달 같은 그 유로존의 특히 그리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금값 같은 경우 온수당 1,400달러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그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살펴봐야 할 경제 지표와 또 어떤 기업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죠. 예,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경기 지표에 대한 그 회복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업수당 전국 건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또 오늘도 지표에 대한 그 개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반영돼가지고 좀 상승세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기업 있나요? 오늘 그 발표될 기업들은 뭐 특별한 그 기업들은 없네요. 소매 판매 기업들이 네. 좀 이렇게 몇 개 남아 있는 빼고는 특별하게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은 아직까지 발표될 예정은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좀 어떤 주제로 시장 흐름을 읽는데 도움을 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중국의 경기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경착륙 우려가 예상보다 현재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4월 달에 수출입 동향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그런 흐름에서 이런 리스크 요인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아시아 시장의 현재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경착륙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우려를 불러오게끔 만들고 있나요? 역시 이제 네. 그 수치 면에서도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당장 2분기에 8%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속속 현재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5개월 내에 세 번에 걸쳐서 현재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왔고 내일부터 이제 12일 발표된 지준율 인하 카드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 대출 수요를 그 자극하기 위한 이 지준율 인하 카드가 시장에서 현재 모두 읽히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 중국 정부의 현재 고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무라 증권이 2분기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후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요. 또한 크레딧 리온에도 4월에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률이 12%를 가져갈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 정도 나오는데 이 수치가 9.3%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7% 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이러한 우려가 커진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일까요? 그 경착륙 우려는 네. 예전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네. 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은 역시 유로존의 재정 위기나 그리스 문제 이런 쪽에 눈과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를 들여다보면 이른바 경제의 3대 축을 우리가 수출과 소비, 그 다음에 투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는 외국인 투자가 현재 6개월 내 계속 감소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수출도 미국과 유럽, 녹록치 않은 흐름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소비의 증가세는 현재 예상보다 더디고 있다는 점이 이런 중국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제조업 경기가 최근에 3년 내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현재 조정 여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의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고민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애널리스트인 NDC에는 비대해진 국영 기업이 투자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영 기업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곁들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부양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지준율을 인하시켰는데 이 효과는 좀 미미한 상태인가 봐요. 그렇죠. 4월 달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신청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은행의 신규 대출 총액이 6,818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는 한 8,000억 위안 정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기업들이 투자 마인드를 꺼리고 그다음에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흐름에서 현재 대출 수요 이런 부분이 좀 감소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현재 부총리로 내정이 거의 확실시되는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전력 사용량과 철도 운송량,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총액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4월 달에 3.7% 증가에 그쳐서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의 활력이 현재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4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인 8.5%에서 크게 미치지 못한 4.9% 성장이 그쳤고 수입 증가율도 0.3%에 그치는 등 현재 불황형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하반기에
차이나 리스크가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던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준율 인하 등 이런 유동성 공급 말고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 처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선제적인 네. 대응,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중국 정부가 현재 꺼내놓고 있는 이른바 시장에 들이우는 카드들은 시장에서 이미 잘 읽혀지는 내용 외에 현재 별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서 감세 정책을 좀 더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고용이나 임금의 안정성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한 40% 정도가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면 약 60% 정도를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재 떠맡고 있는데요. 이런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재 경쟁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재 중국 정부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대출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도 은행 부실에 대한 여건, 이런 것을 잘 풀어야 될 텐데요. 하반기의 권력 이양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이른바 시장 부양 카드를 현재 축소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도 현재 네거티브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문제도 계속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이런 차이나 리스크까지 시장에 번진다면 시장 앞으로 전망은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대외적인 여건이 그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제 그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대응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현재 나서지 못하는 점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서 현재 읽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 희구 현상으로 유가나 그 다음에 금값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조금 수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철광석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이런 부분의 요인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호주 경제라든지 아시아 쪽의 수출입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 이머징 국가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깊게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내수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딘 흐름으로 본다면 네. 중국 인민은행이 현재 변동폭을 1%로 하루 변동폭을 1%로 늘린 위안화의 움직임을 하향 안정세로 잘 끌고 갈 수 있을지가 현재 매우 중요한 흐름으로 현재 읽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하반기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외국인의 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더라고요. 네, 외국인들 같은 네.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씩은 매도를 했었는데 대규모 매도가 나온 것은 어제 처음이었죠. 네. 어제 5천억 넘는 매도를 하면서 특히 IT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또 삼성 SDI라든지 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 대규모 매수를 통해서 그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해왔던 쪽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주식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매도 자체가 시장에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는 입장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진 것이 사실이고 지금의 차트 모습이나 현재의 진행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과거에 뭐 조금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리만 사태 나오기 전에 2008년도 상반기 약 2월에서부터 4월에서 뭐 그 5월 그 사이 정도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대규모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결국은 그렇게 무너졌던 상황이었는데요. 무너졌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앞전에 한번 크게 무너졌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결국 고점 돌파를 못하고 무너져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것인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올해나 연말보다는 올해 초에 약 1월 달부터 주식을 누적으로 약 11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IT 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매도화 된다면은 그래서 물량이 청산되는 형태로 간다면은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진행에 대해서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800포인트 지지 여부, 그다음에 지지한 이후에 또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지수가 무려 160포인트 이상 빠진 상태인데요. 어제장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6% 하락세가 나왔고 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업종별로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역시 IT 관련주들이 제일 급락을 많이 했고요. 또 올 상반기에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왔다는 주도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IT 업종은 실제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애플사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차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향후 앞으로의 전 세계 글로벌 증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부정적인 요소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오늘 그 어제 하루의 하락만 가지고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단정 짓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항상 이제 그 시작이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큰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하고 변화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거의 대부분 업종이 다 내렸습니다.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 많이 내림세가 있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여타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하락은 좀 적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종목들이 매도 물량에 시달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등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어제 잘만테크라는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이 잘만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그 안철수 연구소 관련 정치 테마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 너무 그쪽으로만 분류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 배경이 1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잘만테크가 그동안은 그 계속해서 기업 사정이 어렵고 또 실적도 많이 못 내는 상태였습니다만은 1분기 들어서는 이제 그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뭐 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올지 아니면 또 그 정치 관련 테마로 또 분류가 돼서 또 한 번 더 올라설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렇게 SK하이닉스 등 이런 IT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이끈 원인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엘피다에 D램 대량을 주문했다라는 보도 때문이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겁니까? 일단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애플과 삼성 간의 그 소송전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일각에서는 애플이 그렇게 소송을 자꾸 거는 것이 결국은 위기의식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상대가 안 됐다면은 그런 식으로 뭐 특허 침해니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만큼 경쟁자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애플의 제품의 모든 부품들이 다 삼성 제품을 네.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탈삼성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경쟁 구도로 가려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러한 요소들이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주식을 팔았던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슈가 역시 어제 현물 매도 5천억이었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도가 또 나올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매도가 또 나온다면은 오늘 시장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현물 매도가 더 이상 없다면은 또 상황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수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런 IT 관련주의 매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과연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좀 그칠 것인지 일단 글로벌 증시 상황이 안정이 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글로벌 증시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도 오늘 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어제 사실 하락 모습 자체가 장 막판 가서 한 번 더 밀어내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올 때는 항상 보면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을 많이 하고 하락 추세에 있더라도 장 막판쯤에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는 사실 끝까지 그대로 밀어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보통 두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급락을 해서 그냥 투매 형태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침에는 잠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오후장 들어서 다시 약해지는 형태의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는 대응하기가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좀 강하게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네. 투매를 받아들어가는 대응을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저는 그 지금 장 상황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좀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강하게 하락을 할 때 그 거래소 대응주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개별 성향의 종목들은 그렇게 강한 하락이 나올 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기가 발생을 할 때 항상 보면은 기회가 공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또 특히 시장이 변동성이 적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손해를 봅니다만은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때 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대세 하락론으로 빠지든 아니면은 상황 자체가 또 다시 개선되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일단은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시다라면은 네. 무조건 매도를 쫓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매도를 좀 밀어놨다가 반전 줄 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도보다는 반전시 매도 그다음에 그 뭐 매도 그냥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매수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어제 큰 폭의 하락에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희망 잃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중고령 세대가 최소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노동 기대 연령은 17.8년으로 10년 전보다 1.3년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등을 다음 달부터 월별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쇄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1차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당권파가 불참해 반쪽짜리 비대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리스크에다가 애플 루머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스의 연립 정부 구성 실패로 유럽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엘피다의 반도체 대량 주문을 했다는 루머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나빠지자 정부는 17일 긴급 경제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 나서기로 했습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8.43포인트나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인데요. 특히 전날 애플이 엘피다에 모바일 D램을 대량 주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 전자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내면서 환율도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오른 1164원에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발 악재가 단기간에 진정될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고조되며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기획재정부는 17일 명동은행회관에서 신재훈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경제금융상황점검회를 열고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베이비붐 세대인 현재 50대 후반 세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통계청의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현재 50대 후반의 연령층이 앞으로 10년 이상을 더 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칠순을 바라본 나이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중고령 세대의 노동력 구조 및 노동기대 여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조사 때와 비교해 45세에서 59세 사이에 중고령 세대의 노동기대 여명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노동기대 여명이란 현재 노동시장 여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연수를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대 후반의 노동기대 여명은 17.8년으로 2001년에 비해 1.3년 늘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10년 전에는 12.9년이었지만 14.1년으로 증가했고 50대 후반은 9.7년에서 10.6년으로 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중고령 세대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령 세대의 인구는 11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최근 5, 60대 취업자 증가폭이 커진 이유 중 하나도 이들의 노동 기대 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재벌 그룹에 대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의 상품을 분석한 커피 컨슈머 리포트를 내놓고 7월에는 고가의 치과 시술인 임플란트와 관련된 표준 약관을 만듭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세종연구원 조청 강연에서 대기업 집단들의 투명한 경쟁을 위해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내부 거래 현황 등을 다음 달부터 월별로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상위 10대 기업을 위주로 내부 거래 등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51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 시술 재료, 진료 비용, 보증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약관을 7월 초까지 제정하고 하반기 안에는 상조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업종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동반성장지수평가 기준도 보강되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모범거래 기준은 7월부터 자동차 정비업,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으로 차례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당권파와 구당권파 분열이 점입 가경 사태로 치닫고 있는 통합진보당인데 이 비대위 구성조차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두 집 살림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당권파가 16일 구성된 강기갑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석기, 김재현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퇴를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는데요. 반면 구당권파 중심의 독자 비대위 주 역할은 이석기, 김재현 지키기입니다. 강기밥 위원장은 내부 인사 4명이 포함된 비대위 1차 인선을 발표했지만 구당권파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당초 합류가 예상되던 방석수 울산시당 부위원장도 막판 거절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기밥 보는 반쪽 비대위에 머물렀습니다. 구당권파 측이 당원 중심의 별도 비대위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기밥 위원장은 비례대표 사퇴를 오는 30일 전에 해결하는 것이 비대위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해 당선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석기 김재현 사퇴와 사수를 둔 강 위원장과 구당권파의 싸움 현재로서는 전혀 타함점이 없는 제로섬 양상이며 결국 그뜬 분당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